한평생 별세 목회를 주창하며 낮아짐을 추구했던 고 이중표 목사의 별세 10주기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기 죽음과 살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십자가 앞에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목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주제로 강의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목회자가 수도사적 영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의 영성이 새로워질 수 없다며 무소유와 봉사, 노동과 기도, 가난을 자청할 수 있는 수도사적 영성을 목회자들이 먼저 따르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야만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라며 자기 죽음의 목회, 순교 정신의 목회를 통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등의 강의가 이어졌으며 고 이중표 목사 추모 예배, 별세 신앙 특별 좌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